실내에서 보여준 걸 다 해봤는데 무슨 뭐 신비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샬레에다가 막 한 50마리 넣어가지고 낚싯줄을 이렇게 대령대령 늘어놨어요. 그러면 어두운 데서 보면 이게 샬레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방을 두 개를 딱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쪽을 불을 켜요. 그럼 낮이죠. 그럼 제가 낮인 줄 알고 불을 안 켤 거 아니야? 이쪽은 밤이에요. 그럼 켜고 있잖아요. 한 1시간쯤 고생해서 이제 너는 다시 낮으로 가라고 불을 켜. 그럼 얘는 또 이제 다시 밤이 돼. 그럼 밤이 됐네? 그래서 불을 켜. 교대로 근무하는 거야. 양쪽이. 그래서 지금 밤이 불을 이게 뭐지? 이러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장난합니다. 심한 경우는 에버랜드도 에버랜드도 축제를 해요. 언제? 방학 때. 왜? 학기 중에는 손님이 안 와요. 그럼 원래 6월에 나온 애들 7월 말, 8월에 뜨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서 온도 조절을 하는 거야. 실내에서. 아직 봄 아니야. 기다려. 나오지 마. 아직 추워. 안 나와요. 심한 경우는 겨울 크리스마스에 반딧불이와 춤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서울대공원에서. 뭐냐? 겨울에 반딧불을 띄워요. 띄울 수 있어요. 인공사의 방법. 그래서 걔가, 이제 봄이 왔나 보다. 봄이 왔나 보다 하고 막 성충이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진짜로 반딧불을, 크리스마스 이브나 반딧불을 막 실내에다가 막 뿌려놓고 크리스마스와 춤을 추래요. 인간이 굉장히 잔악한 걸로 그래요. 멋있다고 막. 늦반지는 앙컷이래요. 여기에 자국 말이지. 징그러워. 성충이. 근데 아직도 이게 숙제인데요. 늦반지와 운동하는 인공사육을 아직 100% 성공 못했어요. 이게 육상 상태를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어떤 애는 이게 반반 이게 유충을 빚을 내거든요. 유충을 이게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어요. 유충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먹이를 줘가지고 키워서 성충을 만드는 걸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어디에서는 반반 나와요. 암수나. 어디에서는 암컷만 나와요. 응? 유충을 주워다 했는데 어떻게 한 컷만 골라서 했어요. 이거는 뭔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 이 숙면을 바꾸는 뭐가 있나 봐요. 아직 확인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한 컷만 나가 버리니까요. 야외에서 한 컷을 볼 수가 없어요. 발견이 잘 안 돼요. 이 자연 상태. 저도 늦반지 보고 그렇게 많이 왔는데 정확하게 한 것을 야외에서 보면 대마도에서 한꺼번에 세 마리 보입니다. 100번 이상 나가는 그건 뭔가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띄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얘네들은 다 서로 짝짓기를 하니까 있다는 소리잖아요. 암수가 많다고 하니까. 근데 인공사육이 아직 어렵다. 그래서 아직 발감기가 있고 여섯 개의 다리가 있고 더듬이가 있죠. 머리는 저 위쪽이다. 자, 암수 구분을 할 때는 유충일 때는 못합니다. 어느 누구든 성충이 됐을 때만 구분하는데 하나면은 알 것이에요. 많이 두 개면은 쓸 것이에요. 성충일 때는 구분돼. 근데 유충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파편도 마찬가지. 하나면 안 돼. 두 개면 안 돼. 늦반지는 구분이 쉬워요. 날려면 수컷, 못 날려면 안 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인공사육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냐. 그걸 하면 이거. 인공사육 하는 데를 갔는데, 빨간 등이 쫙 켜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빨간 등 있잖아요. 그게 왜 빨간 등을 켰을까 했더니 빨간 등의 파장은 반딧불이가 빛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딧불이가 그냥 번쩍번쩍 거려요. 그래서 보니까 아, 그 파장, 그래서 손전등에다가 빨간 셀룰루파를 붙이고 다니면은 관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알려줘요. 그런 걸 진짜 그 경험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에반딧불이 상륙하는 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상륙을 한다는 걸 알려줘요. 그 와서 저희 서식처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쪽 방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년에 걸쳐서 필드업도 하고 이러다가 나오는 결과예요. 근데 아직 반딧불이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도 이런 게 있어요. 한 달 전에 반딧불이가 출현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반딧불이 축제를 하려고 많이 나올 때 해야 되잖아요.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 언제 반딧불이가 제일 많이 나올 것이냐. 그 예측을 연구하는데 뭘로 하는 거냐면, 주변의 식물, 꽃, 개화식물을 맞춰서 연구를 해요. 우리나라는 해반딧불이가 나오는 게 밤꽃이 필 때다. 이런 게 우리끼리 서로 해요. 밤꽃이 피는 냄새가 나면은 해반딧불이가 출현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식물하고 이 온도랑 뭐 여러 가지가 식물의 개화식이랑 틀리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예측을 합니다. 우리는 그 반딧불이 하면 호박꽃을 얘기해요. 호박꽃에 초롱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했다. 일본은 초롱꽃 있죠. 그거를 예를 들어 또 얘기해요. 반딧불이에 거기다가 초롱이다가 불이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 반딧불이가 서울시에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인공화쇄 방역을 100%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거의 다 사라질 것을 어쨌든 복원을 해서 교육적 요소로 그리고 복원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일본의 그 반딧불이도 거의 다 멸종이 됐어요. 그래서 산업화를 빨리 했기 때문에 멸종이 됐다가 다시 그 반딧불이를 자기네 동네 하천에 살리는 운동. 그러니까 반딧불이가 돌아오는 거는 하천이 산다는 운동이에요. 그거가 지금 발달이 돼가지고 일본 전역에 모든 하천에 반딧불이 축제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깨끗합니다를 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일본 사람들이 매년 우주를 보고 우주도 이제 일본의 반딧불이 축제를 가보고 그래요. 근데 어떤 우주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 일본 사람들 우리 축제하는 거 깜짝 놀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근데 이해가 틀려. 네, 우리는 이 사람이 왜 깜짝 놀라? 우리같이 규모 있게, 있어 보이게, 뭐, 반딧불이 노래자랑, 반딧불이 돌들기 대회, 반딧불이 물고기 뭐 잡기 대회, 반딧불이 뭐, 베라벨 걸 다 반딧불이만 붙이면 다 노래자랑에 뭐, 불꽃놀이까지 해요. 불꽃놀이 하는 거 보고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반딧불이를 봐야 되는데 왜 하늘에다가 불꽃놀이를 하냐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막 무슨 반디 커먼이라고 등을 한 10만 개 달아가지고 그 밑을 걸어가지고 사진 찍고 이게 반디 커먼이에요. 아니 반디 풀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근데 일본은 반디 풀 축제 가보면 조용하게. 진짜 조용하게. 동네에요. 그냥 조용히 와서 반디 풀이가 나는 하천변에 앉아서 아 스고이 스고이 하면서 아 있는데 봐요. 뭐 돈들 할 게 없어요. 반딧불이를 좋아하는 거야. 여기는 막 불꽃놀이 노래 부르고 막 이거를 범벅하에 뭐 온갖 게 다 와가지고 아주 그냥 장사꾼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봄 축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잘 보세요. 지역 축제가 거의 가을에
봄에 전국의 장사꾼이 다 무주를 봄에 일거리가 없거든요. 봄철에 6월달에 축제하는 데 많지 않아서 4월달에 군항제 빼고 봄 벚꽃놀이 이런 거 빼고는 없어요, 별로. 그런데 거기는 막 그런 난리 납니다. 서로 그냥 막 풍돼지가 돌지도 말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노인네들, 무주에 있는 노인네들 돈 다 빨아먹는 축제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다. 우리나라 축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현지가 전혀 상관없죠. 외지 업자가 다 와서 뭐 텐트 치죠, 뭐 모든 걸 외지 업자예요. 뭐 조명, 그 무주군에 무슨 어느 정도 조명업자가 먹고 살 길이 있다고 거기 있겠어요? 다 외지에서 온 거죠. 그 뭐 의자 뭐 5천 개, 만 개를 어디 무주에서 누가 빌려가요? 축제 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전국 그 장사꾼 프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가. 지역 활성화는 전혀 안 해. 지역 돈 다 뽑아먹고. 노인네들 가지고 있는 쌍수도 있는 걸 나와서 다 먹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반드시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시작 축제가 무주 반딧불. 또 한평 나비. 곡성이 잠자리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한평은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어요. 나름대로. 무주는 별로 평가 못 받았어요. 제가 복성은 포기했고, 꼬마전자님은.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축제를 할 때는 굉장히 룰이 정확해야 된다.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짝퉁은 금방 허용이 한다. 라는 게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닌 거죠. 이 반딧불이 어쨌든 서울에 다시 뭐 한때는 청계천에 반딧불이를 공원하라고 의견 시장이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색감도 안 힘듭니다. 그리고 그 난지 캠프장에다가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갖고 그래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청계천은 저 끄트머리 쪽에 마장동 쪽에다가 거기도 공원하라고. 안 된다. 난지는 큰 물이 들면 다 쓰고 가는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위에도 뭐가 문제였냐면 겨울에 물을 끊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한강물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거기 큰 파이프로 끌어올려가지고 물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겨울에 그걸 끊는 거예요. 왜냐면 동파하다가 수돗물만 화장실에 있어요. 그럼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물 끊는 걸 몰랐던 거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 수돗물을 빨리 틀어주라고 그러는데 수돗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2년 안 뿌렸는데 반딧불이가 나오긴 나와요. 아직 나온대요. 저도 거기 그 모니터링을 하는 분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색깔 그 밑에 습지 있거든요. 그쪽에도 좀 했는데 거기서 조금 나온다고 그러고 색감은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반디. 에반디를 인공사육에서 뿌린 거예요, 계속. 거기서 살을 보라고. 근데 보통 3년 동안 안 뿌리고 리사이클이 되고 성공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입식을 해놓고 3년이 돌면 그거는 소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하는데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딧불이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한때는 서울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꽤 됐습니다. 양재천에서도 강남구청장님 반딧불이 그렇게 하라고 또 올림픽공원 이번에 애 하나 죽었죠. 숙지에서 희주카페라고 그래서 그쪽에도 반딧불이를 뭐 하자고 그랬는데 행정은 뭐가 문제냐면 돈이 들어가면 효과가 바로 나야 됩니다. 축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나눠져요. 그게 아니고 좀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급해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착해서 나중에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요즘 좀 위험한 발상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이오 브릿지라고 들어오셨어요. 네. 바이오 브릿지.
우리 동네 생물상을 조사하자. 이게 완전히 지금 초특급 지금 유행을 했어요. 서울시가 하고 대구, 부산, 지금 지방정부를 있어 보이잖아요. 저희도 사실 저번 주에 했어요. 바이오메디칭 성감도 했는데 애들은 굉장히 관심 있어요. 나간 탐사도 하고 곤충을 보고 직접 내가 잡아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행사성으로 바뀌면 이게 이벤트처럼 이게 무슨 남들이 하는데 우리 안 하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진짜 그거 바이오메디칭가 왜 생긴 거냐면 식물, 곤충 이런 학자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야. 기초학원은 관심을 안 가져요, 사회가. 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있어 보이려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막 100개의 국립공원에서 같은 날 바이오메디칭을 하는. 근데 이걸 막 채집을 하거든요. 채집을 해서 독방에 넣어가지고 곤충 다 일시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서식 조건이 좋으면은 아무리 인간이 잡아도 다 못 없앱니다.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를 애들한테 막 도구를 100개, 포충망 100개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독병을 막 몇십 개를 들고 막 잡아 죽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행사 땡 하는 쓰레기통이 다 버려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명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뭐랄까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생물이나 동식물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느냐. 그게 아니라 엿보기라는 얘기를 해요, 엿보기. 서식 상태를 가서 엿보는 거죠, 잠깐. 근데 우리가 언제나 잡을 수 있고, 언제나 죽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강에서, 한강대학이잖아요. 한강에 일어나면 관심을 갖고, 생명들을 우리가 한강의 생명들을 알아보고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중요성을 알리고 주변에 이런 일들이 선행되면서 갈 때이지 그냥 행사 취급하고 옛날 실내로 요즘은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마포대교 앞에서 한강 수영대회 만든 거예요. 그럼 막 한강에 관심을 굉장히 갖는 거죠. 근데 그게 수영대회가 왜 없어졌냐. 저기 옛날에 저기 하계장소 있죠. 황해장소에서 영혼 앞에 화합을 누린다고 영남에서 100명, 호남에서 100명이 여기 땅에서 수영을 받았어요. 200명이. 그래가지고 행사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 몇 시간 있는데 애 두 명이 없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한 5시간 있다가 저 밑에서 애 두 명이 떠올랐어요. 그게 영혼 앞에 화합이에요. 그래서 수영대 다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했다 그러면 다 없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그 단체는 굉장히 고생했어요. 큰 단체인데 자기네 사업 팔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게 안전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이 반복되니까 이게 야외 활동을 보지 말아야 돼요. 실례로 아직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에게는 사망 규정의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우리나라 못 들어요. 저희도 행사할 때 14세 이상 분들 많이 숙박을 한다는 거예요. 보험을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줬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자기 결정력을 못 한다. 그래서 부모가 애들을 방치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지는 못해. 14세가 넘어야 된다고. 그걸 일본은 들 수 있거든요. 들어야지 행사를 하지, 못 들으니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도 현재 행사, 만 14세 이상, 중2 이상 할 수 있고,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망 규정의 보험을 저희도 어떻게 되죠? 1인당 5억 이상. 한 회사에서 안 들어줘요. 그 몇 개를 들어요?
뭐 사망 유전자는 두 개나 세 개 회사에 들어가. 그건 이중으로 해서 다 나오거든요. 상해는 하나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야외 활동 활성화하고 좀 제도적인